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기한 마음의 사용법 소개하는 OTSTV 영업 마스터입니다. 마법학교 박이철 대표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꽃가람 마을 행복학교 명사 특강 박이철 마법사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박이철이라고 합니다. 박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저기 박사님을 기대하셨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자면 저희가 같이 강의를 하면 박사님 강의는 아무리 제 강의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농담이고요. 하여간에 토요일날 정말 소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뭐라도 하나 이렇게 기억에 남게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그 웃음치료 강의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옛날에 그 써먹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 이게 원래 CS 강의할 때 주로 많이 이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E로 끝나는 단어를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개나리 이렇게 하면서 개나리를 말로 하면 안 되고 개나리 하는 식으로 하고 인사를 해라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근데 어떤 대리가 이제 배웠는데 부장 하나가 형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개나리 같은 걸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개새끼 볼 때마다 네, 이 사람은 왜 웃는지도 모르고 부장 볼 때마다 개새끼 하면서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어느 날 야 너 식사 한번 하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개새끼를 혹시 말로 해버렸나 이런 이제 위협감을 가지면서 식사 자리에 나갔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그분이 임원이 되시고요. 이 대리가 이분은 이제 대표가 되시고 이렇게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현상이 바뀌는 게 하나의 의미 없는 것 같아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잠깐 또 하게 됐고요. 사모님 행복하십니까? 이 한마디가 그냥 사람을 전부 흔든다는 거예요. 제가 마법학교라고 소개받았잖아요. 저희는 이제 마음 사용법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저는 이제 동화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제 동화를 보시고 우리 이시영 박사님이 심리 상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동화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화 심리 상담사라는 과정을 만들고 지금 이제 전국에 한 8개 정도 센터들이 생겨서 열심히 이제 상담사들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2급 과정에서 하는 게 마음 사용법이에요. 제 이제 3월 5일 날 나온 신간이 네 마음대로 사세요라고 신간이 나왔는데 한동안 베스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회장님 마음이 뭘까요? 마음 명함이 없으신 분. 네. 제가 명함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드릴게요. 제가 명함을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 비싼 명함. 모든 인간들은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얘를 보면 본인인 줄은 알죠.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2단계 고음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거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은 자기한테 비친 거울의 상태를 상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냥 나한테 네가 이렇게 비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 이뻐 보인다 그 무슨 말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이뻐 보이죠. 근데 밖에다 내놓으면 아무도 안 이뻐하죠. 그잖아요. 내 새끼는 정말 이쁜데 왜 밖에 내놓으면 아무도 안 이뻐할까요? 그죠? 여러분한테 그렇게 비칠 뿐이에요. 무슨 말씀 이제 되시죠? 여러분이 막 밉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 있죠? 나쁜 네. 사람. 네. 나쁜 사람 있잖아요. 네. 그죠? 나쁜 사람이, 한 명만 딱 떠올려 보세요. 본부장님. 한 명만. 나쁜 사람? 네. 있죠? 아, 있어요. 있어. 네, 있죠. 아, 있어. 네.
여기는 아니죠? 여기 네, 네, 좋습니다. 그럼 그분을 그분이 나쁜 사람이냐면 모두가 나쁘다고 해야 되잖아요. 모두가 나쁘다고 하는 분이니까. 아,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이상한 일이죠. 기준은 매우 높아져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기준이 되고요. 불교인들은 거의 부처님의 기준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기준을 높게 해서. 예. 네. 내가 사랑받지 못. 지금이죠, 지금. 지금 이 순간? 예. 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행복할 수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과거는 행복했었던 거고, 미래는 행복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게 그냥 노래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철학적인 노래예요. 도도하게 앉아있으니까 당연히 뜨겁죠. 그렇잖아요.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뜨거운 일이 있다면 뿌듬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송아지를 데리고 나오면 돼요. 네. 나오는 방법 간단해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왜 안 하냐. 너무 쉬워서. 그게 행복일 거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송아지를 끌고 밖으로 나오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시원 박사님을 대신해서 또 박이철 대표님께서 하셨는데 정말 여기서 이제 우리 웰니스 밴드가 의료재단하고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박범철 회장 이런 어떤 좋은 뜻을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사회복지재단, 의료복지재단, 그리고 곧 있으면 그 행복학교, 의료재단, 복지재단, 그리고 행복학교, 어머님을 기리는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세 가지를 이 4만 8천 평 장나무 숲길에서 역사적인 그런 일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마법학교의 박이철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참 감명이 깊었습니다. 우리가 엔돌핀이 감동, 감명을 받은 마음 사은포 마법학교 강사 박이철 마법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늘 박이철 마법학교 대표님 정말 오늘 감동적이었습니다. 엔돌핀의 4,000배 다이돌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꽃가람 마을 행복학교 명사특강 박이철 마법사 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주의 카페 공간 소개하는 힐링여행 픽업, 명사, 차정보, 리무진 의전 약속, 계약, 관리, 영업마스터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